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시대에 준비해야 될 것을 어김없이 준비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 풍조에 휘말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고 거기에 의미를 뒀다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에 준비된 것에 우리가 날마다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주님은 환난 전에 올 것인가 환난 후에 올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말씀을 다 얘기를 못해요. 준비한 게 있지만 다 못합니다. 그냥 짧은 시간 안에 한 시간 안에 예배를 이렇게 좀 정형화된 틀이 있어서 금요일이 참 좋은 것은 금요일날은 충분히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쩌면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한 테마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고 그리고 말씀을 제가 증거해 보니까 반복적으로 해야 될 상황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또 쉽지 않고 그래서 금요일날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금요일날은 기도하기 참 좋아요. 항상 기도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금요일날은 마음껏 기도하시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님은 환난 전에 올 것인가 환난 후에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이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이 결정이 나는데 환난 전에 온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종의 도피적인 행위입니다. 환난 받기 전에 나는 올라가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환난 전에 나는 올라가겠다라는 영적인 교만함이 그게 싹 들어가면서 자기만 무슨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되 우리 주님이 가장 부탁했던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만 맨날 얘기할 뿐입니다. 그 베리치를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충성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충성해야 될 것은 가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 가버리고 오직 그 날짜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는데 92년에 주님이 공중으로 오신다고 축복된다고 주장했던 자 지금도 똑같이 23년, 25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지금도 그 날짜에 맞추고 그 날짜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이거 잘못 알아버리면 특히 이게 환난 전이냐 환난 후를 제대로 몰라버리면 수많은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교회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허송세월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허송세월하다. 그래서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환난 전에 올 것인가 환난 후에 올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분별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분별의 기준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뭐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보조적인 자료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다른데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환난 전 충분을 주장하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올라가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이 또 올라간다고 요 본문 있잖아요. 그 본문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본문을 가지고 맨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얘기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한 것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얘기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하는 것 데살로니가 후서에 얘기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환난에 뭐 이런 걸 잘 안 나와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딱 1장이 넘어가면 환난
했으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대산전서. 그 대산하고 전서 가지고 파는 사람은 일평생에 진짜 마지막에 주신 최종적 그 계시를 알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성경에 쓰여진 역사적인 변천사와 그리고 교회사를 살펴봐야 돼요. 1800년이 되기 전까지 사실 이 땅에는 환란전 주거, 뭐 7년 대환란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기독교회사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1500년대 후반대 니베라라는 예수의 신부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대산전서 그 말을 이용해가지고 환란전의 휴거가 있다는 말을 그때 그 사람 처음으로 만들어냈지만 많이 퍼지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1800년도에 존 넬슨 답이라는 세계주의에 의해서 미국에서 아주 파다하게 이것이 퍼져가지고 전 세계로 이것이 이게 환란전 휴거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800년이 되기 전까지는 교회사 가운데 환란전 휴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이. 그러면 1800년까지 아무도 그러면 환란된 주권을 모르는 그들은 그러면은 예, 뭐 잘못 믿었을까요?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사라는 거, 그 다음에 성경이 쓰여진 역사적인 변천사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이런 조언을 우리가 받을 필요, 역사적인 이런 증거들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이 시간에 아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 다음에 사도들은 과연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 다음에 왜 이 환란 전 휴거가 잘못되었고 환란 후 휴거가 이 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 근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얘기를 나누게 되고 우리가 장차 도래할 날을 주님이 오실 날을 대비하여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딱 정리하면 마태복음 24장 29절이 29절에서 31절이 정답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천사들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사방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든 믿는 자들을 다 공중으로 휴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것은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이런 휴거론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중적이다. 비밀 휴거가 있고 공개적인 휴거가, 공개적인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개적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 재림은 예수님이 7년 환난 전에 오셔가지고 공중에서 그들을 때로 때리고 가지고 7년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땅에서는 뭐 환난, 지진, 뭐 그다음에 핵폭발, 뭐 전쟁, 기근, 쓰나미, 뭐 이런 것으로 각자고 전염병과 이렇게 해서 죽어가고 그러다가 주님이 7년 환난 공중 혼잔치가 끝나면은 재림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들은 이 그 뭡니까 이 환난 전 죽음을 주장하는 이 모 목사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제가 하는 설교를 가지고 저를요 완전히 매도를 해놨더라고요. 그뭐 인터넷 걸 보니까 그 양반한테 정말 그 양반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헬라 원문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목사라고 타이틀이어서 목사가 아니라 예, 그 어떤 뭐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정확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정확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이 얘기하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가 큰 코닥지면 어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휴거도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지상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날 올라가서 그날 주님을 맞이해서 그냥 내려오는 거지 뭘 먼저 무슨 비밀스러운 무슨 이게 휴거가 있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는 환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다 세대주의가 만들어낸 세대주의 전에는 저 예수의 신부가 만들어 리베라 신부가 만들어 내 교황의 칙령으로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교황의 칙령으로 만들어냈느냐?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개신 이 개혁교회로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의 개신교회로 다 가는 거예요. 개신교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게 되니까 천주교에서 이 개혁교회를 흔들어놔야 될 이 개혁교회를 분산시키고 개혁교회를 잘못되게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고 작전회의를 해가지고 예수의 신부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과거적 해석과 미래적 해석이란 두 가지로 딱 나눠서 요한계시록 해석을 잘못하게 그러니까 호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이 교황이 책망을 한 겁니다. 그래도 그때에 미래적 종말론이라 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 날을 그 적그리스도와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는 무슨 전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어떤 정부를 전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통제 정부장치를 만들어서 666 같은 통제장치를 통하여 지배한다 이런 거짓말을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그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를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개신교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파고들 텐데 그 성경을 호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청명을 가지고 이 예수의 신부가 만드는 그 학설을 진짜 학설인 줄 알고 지금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있으면서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아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저한테 뭐 이렇게 들으시고 인터넷 검색을 꽉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게 속임수이라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는데 우리 주님은 그날 환난 후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의 날들 후에 메타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 환난은 이 환난은 뭐냐? 이 환난은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받는 거예요. 저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교황이 다녀간 다음에 한번 우리나라에 뭔 병이 들었죠? 삼성 서울병까지 다 있어요. 메르스가 이게 전염병이 한번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의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우리나라처럼 뛰어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염병이 그것도 세계 최고의 병원이라는 그 병원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발생한 이게 그냥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게 다 교황이 방문해서 이런 일이 지금 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그럼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통하여 우리는 아하 환난 후에 환난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 메르스가 발생할 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안 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걸렸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국가적인 재난을 당할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맞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재앙을 믿는 자들은 안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지 않아요. 똑같이 받는 거예요. 쓰나미 밀려오고 지진 나고 그 다음에 막 무너지게 되면 믿는 자는 안 죽고 믿지 않는 자는 죽고 이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환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은 두 종류의 환난인데 하나는 지구상에 임하는 천재 지변이나 이런 그 지진, 전쟁, 쓰나미, 전염병, 그 다음에 화산 폭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재앙 이런 재앙도 환난에 속합니다. 이것을 환난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드립시스라는 건데 이 드립시스는 그런 걸로 말미암아 엄청 고통과 억압을 당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자체를 죽이는 그런 환난이에요. 이 환난은 받는 것입니다. 안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환난된 충원을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많은 이런 자연 재앙을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적극적 시야에 안 들어간다. 그리고 잘 있거나 나는 간다 이렇게 간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를 읽어보세요. 요한계시 19장에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시는 공중 혼인잔치 얘기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제 혼인잔치가 다가왔다고 얘기해요. 그 전에 혼인잔치 한 게 아니에요. 성경 요한계시록 19장만 읽어봐도 아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이 천주교에서 만드는 거짓말이 우리가 속았는지 알게 될 텐데 성경을 제대로 총체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대사령과 전서 이게 주님이 곧 오실 것만 같아서 이 성경 대사령과 전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것만 같으니까 그냥 이러니까 여기에 지금 목숨을 걸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항상 진리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들은 시대적 환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환란
이런 거에다가 믿는 자들의 핍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고 난 후에 온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자, 6절 보겠습니다. 24장 6절 자연적인 재앙 쪽을 보겠습니다. 난리와, 이 난리는 전쟁입니다.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니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민족 간의 전쟁이죠. 나라가 나라가, 국가 간의 전쟁이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진과, 아,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런 건 자연적인 재앙이다. 이것도 환난입니다. 그런데 9절 보세요.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어려움이다. 믿는 것이 불법이 되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이런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 이런 환난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 오늘 지금 IS에 죽임당하는 저 뭡니까? 레바논이나 시리아 봐보세요. 예수님 믿는 거 그 하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지금 서양의 많은 국가들과 미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해고를 당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불법이 돼가오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느냐? 과거도 천주교가 지배할 때, 천주교가 천년 동안 지배할 때 6천만 명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지금은 꼬리를 감추고 이빨이 이게 늑대를 감추고 있지만 그들은 늑대. 언젠가 다시 발톱을 드러내는데 곧 다시 드러낼 겁니다. 그러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이것이 불법이 되고 이것이 잘못된, 지금 한국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이 잘못된 사건들이 지금 매스컴에 드러나는 이유 뭡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미친 것이다. 저건 완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탄의 작전으로 이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은 완전 사기꾼, 이것들은 잘못된 도덕적인 완전 사이코들이다. 뭐 이렇게 완전 이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시대를 만들기 위한 사탄 지금 작전이 이미 방송국을 장악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장차 진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것을 이 천주교 교황은 근본주의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인터뷰를 아예 했어요. 예수만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겠다. 예수 이외에도 구원자가 있다. 이 교황이 지금 하는 일이에요. 이 예수의 신부의, 예수의 출신의 최초의 교황 아닙니까? 그 예수의가 뭐 때문에 조졌냐면은 개신교, 다시 말해서 종교 개혁자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만드는 단체입니다. 이것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의 세웠던 한 사람이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을 이 천주교 예수의 신부 국가로 만들어서 이 우리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7년 동안 일으켜 100만 명을 죽였는데 그것이 임진왜란이에요. 천주교는 사람 죽여버립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말하면 죽여버리라는 거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환난을 안 통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런 환난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이런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난을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환난을 대비해야 돼.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을 수 있구나. 아니, 죽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자만 나중에 구원 받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나는 싫다 가면은 이건 구원 없어요. 구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냐면은 환난 후에 온다 그랬으니까 이건 예수님의 못을 박은 거예요. 아, 그러면 환난 후에 오는구나 하는데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온다나요? 어디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온다는 말이 있냐 그러면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숨겨놨대요. 그래서 은밀하게 아는 사람을 알려준대요. 아, 근데 자기는 아니니까 자기는 신비한 걸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특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예, 나타나는 증상이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 그 증상 가운데 이 그 하나가 이 핍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핍박의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핍박이 온 세계를 이렇게 지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 IS가 1차적으로 했잖아요. 이 IS는 언젠가 사라질 겁니다. 왜? IS를 천주교가 통합시킬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어떤 정도로 등극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모든 것 위에 자기가 뛰어난 신이라고 얘기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꼭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적그리스도가 없느냐? 아니에요. 지금 교회의 목사들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회개했지, 뭐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간다 얘기하는 말을 안 하잖아요. 목사들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많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대사로서 2장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은 이 히에론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제3의 성전을 세웠다. 참말이 많아요. 그런 날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계속 그런 날 온다고 수십 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오지 않아요. 그게 뭐는 나우스라고 돼있지 히에론이라고 안, 나우스라고 나와있는 거예요. 나우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 위에 군림하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지금 세계의 큰 교회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고 천국과 지옥에 바라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결국에 이 신앙생활의 끝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믿게 만드는 거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못 믿으면 결국에 지옥 가더라고요. 그것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합니까? 저도 제가 이 교회를 세워서 천국 얘기했더니 그만 얘기하라고. 그만 좀 천국 얘기하라고. 지옥 얘기 무서우니까 지옥 얘기 절대 하지 말아요. 지옥 얘기. 천국 얘기는 그래도 좀 들어줄 만한데 지옥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땅의 것만을 추구하다가 죽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는 거죠. 알렐루야. 그래서 이 환란이, 주님께서는 이 환란이 지난 다음에 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정확하게 그 시점을 얘기해버리는데 그 시점은 환란 후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다른 것으로 초점을 맞추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나타난 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줄 알고 그날만 막 대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급히 다시 편지를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그게 아니다. 그거 아니다. 환란 후에 온다. 라는 것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잘 봐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환란 받는 자들에게 1장 7절입니다.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환란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기 때문이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랬다. 강림하사. 강림한다는 말을 헬라 원문에 딱 찾아보면 파루시아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요? 파루시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잘못된 시점에서 환란전 추고 7년 대환란 뭐 얘기하는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또는 베리치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환란전 추고를 믿는 세대주의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지상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공중의 오심인데 공중의 오심 커밍이죠. 영어로 이것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말이에요. 파루시아. 그래서 이 파루시아는 지상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은, 공중 강림은 지상의 재림이 아니라 공중의 강림은 파루시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봐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여기 강림하실 때에 뭐냐면 파루시아예요. 그런데 환난전 충고를 주장하려고 이 구절을 쓰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은 이 파루시아가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환난 전에 오는 것은 파루시아고 환난 후에 오는 것은 재림이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휴거가 일어났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려와서 지상 재림으로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동시에 다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지 두 번 있을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죽어라는 무슨 영화를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이 어느 날 싹 사라져가지고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하고 버스가 가다가 추락하고 기차가 막 추락하고 막 이런 다 나오잖아요. 왜? 믿는 자들이 갑자기 살아났다 이거예요. 네? 그럴 일 없어요. 동시에 동시에.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두 사람이 밭에서 한 사람 일하다가 남자죠. 그 두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성 명사예요.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다 남성이에요. 한 사람을 데려가면 다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는 게 불신자와 신자예요. 남겨둠을 당한 사람은 불신자고 데려가면 당하는 것은 신자예요. 그날 동시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두 사람이 믿는 자 중에 그런데 둘 중에 둘 다 믿는다. 아니에요. 그 본문이 뭐라는 점 나오세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심판의 때인데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회개를 선포했던 노아와 롯과 그 회개를 전혀 듣지 않냐고 시집가고 장구하고 있는 세력하고 두 사이에 나눠지는 심판이에요. 아시겠죠? 그 심판의 밑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하는 것이지 신자 중에 누구는 남겨두고 신자 누구는 올라가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 가득든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 본문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얘기를 그런 말은 왜? 그 본문만 그 구절만을 딱 뽑아다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후 맥락에 이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파루시아 이것은 우리 주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동시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지 뭐 파루시아라고 해서 이 공중재림일 때는 파루시아고 나머지는 아니다. 아니에요. 나머지는 아포칼립시스나 뭐 또 단어가 또 하나 또 있는데요. 에피파네이아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이런 단어 다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저 그리스도가 이게 등장해서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이런 환난의 시대에 어떻게 되느냐? 8절 볼까요? 8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여기에 나타난다라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이분으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강림한다는 말이 파루시아입니다.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입의 검으로 재림하셔가지고 입의 검으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죽인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지상 재림에 오셔서 지상 재림에 그 파루시아가 바로 지상 재림 연결되는 동일한 날에 벌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저쪽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다른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뭐 파루시아가 뭐 압니까? 뭐 아우 그런 모양이구나 뭐 헬라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파루시아는 온다는 말이에요. 커밍이에요. 커밍. 그냥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특별한 무슨 용어처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이렇게 에피파네이아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피어린 나타남인데 그럼 잘 모르니까 그런 단어를 통해서 완전히 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속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중 재림 없어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동시적으로 그때 믿는 자들이 주님께서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데리고 오실 것이고 재림하실 때에 그 다음에 지금도 살아있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날 올라가 부활체가 되어서 그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 재림하여 악한 자를 처벌하고 새로운 세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꼭 이 세대주의자들 이 리베라 신분에 의해서 시작된 이 천주교에 시작된 그것들이 개신교의 사람들을 흩어지기 위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종말론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거기에 빠지지 말자. 할렐루야. 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했던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전부 환난 후에 오세요.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기는 자 끝까지 그 극복해내는 자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지 그냥 그 환난 안 받고 간다 이런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 잘못된 얘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호도하는지
성경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 공중 휴무도 있고 그날 재림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 동시에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부터 제가 보는데요. 환난 전 충고를 주장하는 자들이 말하는 3대 구절이 있어요. 제가 그 구절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얼마나 이게 어리석게 헬라어를 몰라요. 헬라어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해석을 제대로 못하니까 적당히 해석하는 것에 그냥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 환난 전에 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주장하는 성경 구절, 그들이 주장 환난 전 충고를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한 10개 정도 구절이 있는데 나머지는 너무 그냥 이렇게 되는 데 3개 구절 대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환난 전에 있는지 환난 후에 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주님의 재림 때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환난 전 충고를 주장하는 사람, 이것은 환난 전에 있을 공중 충고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들의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이게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 자, 16절부터 볼까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큰 외침과 외침 안에서 천사장의 목소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안에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 후에 우리 살아있고 남겨진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과 그리고 남겨진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려져서, 이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직설법 미래 수동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으러 나가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그러니까 이 휴거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데에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크신 분이 오시니까 마중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휴거라는 걸 뭐라고요? 마중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 오시니까 우리가 마중 나가서 영접하기로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주님께서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때가 언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할 것인가?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정확히 나와버렸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볼까요? 언제란 말은 대사교전에서는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31절. 30절 중간부부터 봅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의 천사들입니다. 그의 천사들을 보내니 그가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휴거가 되어지는, 휴거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휴거는 하나님께서 낙하채듯이 당신이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요. 거기 보면 전부 데려감을 당한다고 되어있지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에요. 낙하채를 당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천사를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죽어보면 알아요. 천사가 와서 우리를 딱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작은 종말은 뭐냐. 우리가 죽으면 아는 거예요. 작은 종말은. 그럼 제 우주적인 종말은 뭐냐? 주님이 오실 때 우주적인 종말이고 작은 종말은 내가 죽을 때인데 똑같습니다. 천사가 와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데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리자면 결국에 그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러 나가는데 천사들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데려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상에서 사장의 말씀은 환난 전에, 7년 환난 전에 오는 것이 일어나고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잘 오신다는 측면에는 있으나 이것이 환난 전이라고 규정될 수는 없는 본문인데 그들은 그거 본문을 이용한다는. 그러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 그날 천사를 주님이 재림하신, 지상 재림하는 날, 그날 천사를 시켜서 데려가는 날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가장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에 관한 복의 말씀인데요. 자,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왜 그 8절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여기 면하게 한다라는 말을 해서 어떻게 하냐 그때 주님께서 이 세상 환난 있는데 환난을 받지 아니하고 그때 성도들 휴교시켜서 공중에 송장질 한다라고 적용을 시켰어요 해석 그런데 성경에는 면하게 한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문에는 없어요. 개역성경에 그렇게 번역했을 뿐이에요. 면하게 한다는 말이 없어요. 이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 제가 원문을 한번 직역해 볼게요. 그럼 정확히 뜻이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너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나 역시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곧 시험하려고 온 땅 위에 올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온 땅에 온 땅 위에 다가올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뭐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시험의 때로부터 에크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미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교적인 각오로 살아가는 자들은 환난이 오나 안 오나 상관이 없어요. 환난 와도 순교하고 죽을 거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환난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으니까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보호해 준다는 말이지 휴거를 시킨다는 말이 아닌데 휴거를 시킨다는 말로 해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호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 환난적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에크 그냥 그때로부터 시험의 때로부터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지켜줄 것이다 미래의 것도 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이것을 휴거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이걸 본문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게 되면 그럴듯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니까 당연히 우리는 세상의 환란을 안 받고 나는 자리 가라 세상아 자리 가라 나는 가노라 그러고 간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시험의 때로부터 그를 지켜준다는 그런 말이지 시험의 때로부터 벗어나게 뭐 완전히 뭐 다른 데로 데려 휴거시킨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들이 해석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참 여기가 말도 안 되는 구절인데요 이런 구절을 휴거라고 7년 8년 전 휴거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조심하라 계속해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수치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진다는 것은 짓눌리고 그런 수치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에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억눌려서 거기에 막 항상 이렇게 그냥 막 정신없다는 거죠 뜻밖의 갑자기 그날이 덫처럼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이 이 말 한 구절만 우리가 알아도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닥친다고 했죠. 믿는 자들만 그날 무슨 휴거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재림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도 온 세상 사람이 동시에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겨두는 세상 사람이고 들려 올라가게 되면 이 사람은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겠죠. 네.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 환난전 추구자들은 이 36절을 통하여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피하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환난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환난이란 말이 어디가 있어요? 첫째는 이상한 해석은 첫째.
장차올 이 모든 일들, 복수입니다. 일들, 일들이 환란이라는 말이 어딨냐고요. 거기 환란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본문의 앞에 환란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환란을 피하게 해준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만 똑 빼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앞부분을 봐봐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 임하는 그날 뭐예요?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짓눌려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잖아.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사람,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 말이잖아요. 본문의 뜻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피하고는 환난을 피하고 휴거된다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완전 그 구절만 딱 빼다가 이렇게 해석을 함으로 사람들을 또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이 염려죠. 이렇게 푹 빠져 있는 거. 여기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제가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36절. 그러나 너희는 계속해서 깨어있어라. 모든 때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장차 우세하여 이겨서 장차 되어질 이 모든 일들을 피하도록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생활의 염려, 그 다음에 방탕과 술취함에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생활의 모든 염려에 빠져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인자 앞에 서도록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했다. 너희들이 하라고 권면하는 명령형이지 약속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는 명령형이지 이 원문의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으니 그냥 헬라 원만을 조금만 좀 공부를 했어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해석을 엉뚱한 데 갖다 붙여놨는지를 정확히 알 텐데 헬라 원문을 정확히 해석을 하지 않냐고 걔 한글판만 보니까 면하게 해주리니 능히 피하게 해준다고 했다. 이것만 하니까 그런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속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환난 전에 온다는 말이 단 한글도 없어요. 단 한글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다 환난 후에 온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독교회사가 얘기한 것 모든 게 보면 다 믿는 성도들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통과해서 믿음을 지켜서 천국한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의 새 친구 보세요. 불구덩이 속에 누가 사자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내가 죽음당할 위험에 있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가서 그 환난을 통과해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간 것이지 환난을 피하고 그게 아니야. 우리는 똑같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샘플로 왜 그 사람은 환난을 당해나 안 당해나 상관없는 사람은 지켜줘 버리는 거예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지켜주는 것이고 불구덩이 들어가도 지켜주는 거 아시겠죠? 죽는다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대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도 환난을 당한 다윗도 얼마나 사울왕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다 얼마나 자기를 못 살게 하고 했습니까?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해서 얼마나 죽었습니까? 천주교인들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그냥 성경책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죽여버린 거예요. 6천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환난을 다 당했잖아요. 이게 모든 지금까지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환난을 지금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내놓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그렇게 환난을 다 당해서 결국 천국 갔다고 요한계시록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전부 환난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환난이 없었다고 이 환난을 통해 믿음의 고백이 제대로 없었다면 저 일제 신사참배 때 그때 신사참배 안 하고 핍박당한 사람은 바보 멍청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선양으로서 바보 멍청이에요. 바보 멍청이. 적당히 피하고 회개하면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니에요. 환난을 당할 때는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역사를 보면 다 보여요. 환난을 다 당한 사람들이지.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이 결국에, 그래서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들도 톱으로 켜을 당하고 막 옷 벗김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 또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초대교회 오늘날 이르기까지 다 환난을 통과해서 결국 천국 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나, 원문을 보니까 반드시 많은 고난을 통과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이 좁은 길입니다. 이거 뭐 아무나 못 가는 길이에요. 이거 천국 가기 어려운 길입니다.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그냥 피해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해야 될 길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결국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향한, 구원을 위한 모든 만반의 준비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표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하지도 아니하고 늘 죄만 짓고 생활의 염려, 방탕과 술 취함에 온갖 빠져있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겠다. 회개 안 돼요. 그 사람 어떻게 회개가 돼요. 그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난 전 죽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환난 받기 전에 나는 휴거 된다 생각하니까, 아, 나는 환난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다가 환난 찾아오면 어떡할 거야? 만약에 우리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고 지리들이 말을 말해. 그러다 환난 찾아오면 어떻게 이겨내려?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려? 우리는 환난 받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 받을 준비를 해야 돼. 자기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다 내놓음으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들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 여러분, 우리의 각오를 상당히 강하게 가져야 돼요. 네? 적당히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길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준비를 하죠. 근데 이런 말씀을 안 듣고 환난 전에 간다니까 맨날 주님이 언제 올 거, 뭐 세상에 이런 난리와 전쟁의 소문 요것만을 막 부각시켜서 거둔다 지금까지 수십 년도 그렇게 우려먹었다니까요. 지금까지 수십 년 우려먹었는데도 지금도 그래서 베리집 말고 또 다른 거 있을 때다 계속 갈 거예요. 거기에만 신경 쓰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복음 전파에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회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을 통과할 수만 해야 된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1800년, 1500년 후반대 이 니베라, 그 다음에 라툼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천주교에서 시작된 그것들이 개신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개신교인들을 잘못되게 빠지게서 만드는 작전에 지금 넘어갔다는 거. 우리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환난을 잘 준비하는 저희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대비할 것이냐, 지금의 세상은 계속 이렇게 굴러갈 겁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이 오실 때도 그때까지 세상은 돌아갑니다. 죽는 사람은 죽을 거예요. 자연재앙으로 죽을 사람은 많이 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이 죽게 돼요. 그러나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밭을 메는 사람 다치고요, 밤에는 잠을 자고 있고 여자는 냇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날까지 세상은 돌아갈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의 환경, 인간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가지고 살 거예요. 그런 게 흘러갈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항상. 할렐루야. 오늘이라도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인가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죄악을 빨리 회개해야 돼.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사람이 회개치 못하는 이유에 관해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왜 그 얘기 했는지 주일날 설교 좀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두 번째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유대인의 가야 될 길, 이방인의 가야 될 길, 개인적으로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이 다 있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사명을 가지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의 달려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길이 있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제가 목회자의 길이 있다는 걸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만은 저는 이 길을 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자기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무엇의 역할, 무엇의 역할,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총선대에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가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천국에서 너무나 빈약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기에 충성된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될 텐데, 예. 그래서 우리의 사명에 오늘도 충실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로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그 어려운 현장에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말씀과 기도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딱 듣고 아 우리는 환난 후 우리는 어차피 환난을 통과하다가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죽거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가 흘러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 그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이 이루리라 하는 거 보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해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났기 때문에 1948년 5월 14일에 한 세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다 한 세대 만에 돌아오는데 7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그 70년이 2018년 5월 1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환난의 날이 이때지 절대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 날짜는 알 수 없으나 대강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의 아들은 그날에 도둑천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깝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서 주님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인지는 그때 가야 알겠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항상 이삭을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내가 지금 직장이라서 돈을 벌고 있어요. 돈을 벌어도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이 돈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쓸 것인가. 내가 직접 복음을 증거할 수 없지만 이것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움된 일을 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럼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이 목적이 어디 있는지가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직 목적이 뭐 즐기고 쓰려고 좋은 집 얻으려고 좋은 차 굴리고 해외여행 나오고 이렇게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오직 자기를 위해서 연애를 열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늘 문턱에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지만 외면했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는 삶, 우리 죄악을 회개하는 삶을 사는, 그 다음에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세 번째는 기도로서 계속 늘 부강해야 돼요. 아, 주님, 제가 또 정신이 잠깐, 네, 잠깐입니다. 네, 어디 갔습니다. 하나님, 내 정신 차리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내게 있는 이 세 가지만 정말 주의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기는 자가 될 거예요. 어떤 자가 돼요? 이기는 자. 그 요한계시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가요.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생활이 없는 방탕함, 술 취함을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 이런 것들이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거예요. 목숨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한 날에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주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만 이렇게 훌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다도 동시에 지상재림과 공중재림도 동시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동시에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낮이고 어떤 때는 밤이에요. 왜?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면서 항상 남기둥을 당했죠. 한 사람은 일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여인은 맷돌 돌리다가 한 사람 데려간다. 이게 동시적으로 이쪽에 지구는 반대쪽으로 반반 아시잖아요. 동시적으로 일어나. 믿지 않는 자랑 믿는 자랑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결론은 환난은 다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 환난은 자연적인 재앙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미움을 받아서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든 이런 재앙은 다 통과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날을 대비하여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날을 주님께 힘있게 맞이할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교에서 개신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드는 세대주의에 우리가 빠져서 이것이 어디에서 온 줄도 모르고 이것이 진짜 말인 것처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헬라 원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도 안 해보고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남들이 하는 말에 그냥 따라가는, 그래서 결국에 남이 놀러 갈 때 같이 놀러 가면 같이 지옥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환난을 대비하라는 주의 말씀에 오늘도 따라서 오늘도 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고 기도로 보강하여 어려운 고난과 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정확히 알아서 우리의 인생은 없어질 땅의 것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우리 주님의 이름과 복음 전파에 두어서 우리가